응? 일곱 개? 많잖아. 이 정도요, 뭐. 실장님! 어, 왜? 모니터 요원 평가 정리한 거예요. 제품 포장과 용기에 대한 의견이 많거든요. 아까 드린다고 해놓고 깜빡했어요. 강 선생님은요? 차가 질러. 두 분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? 신경 꺼주면 고맙겠어. 최 과장이야말로 국수 언제 먹여줄 건데? 아,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되는가 본데요. 실장님은 이혼하기 바쁘게 새 사람도 만나고 전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. 참, 눈높이를 낮춰. 그럼 돼. 너무 낮춰서 이제 치마만 두르면 다 여자로 보입니다. 가자. 내일 보자고. 네,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처제. 처제라니요? 아무나 처제예요? 여기는 어떻게 돼? 외상값 받으러 왔어요. 석 달이나 밀렸잖아요. 외상값이라니? 아, 무슨... 외상값이 외상값이지 뭐긴 뭐겠어요?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걸 두고 도둑놈 심보라고 하죠?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실장님, 무슨 일이에요?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? 대체 왜 이래, 처제? 내가 왜 당신 처제예요? 내가 당신 처제면 우리 언니가 당신 마누라예요? 왜 말을 못해요? 우리 언니가 당신 마누라예요? 미진 씨, 먼저 가요. 전화할게. 이 사람 우리 가게에서 날마다 진탕나게 놀고 가면서 정작 술값은 외상이래요. 매너가 이래서 쓰겠어요? 그뿐인 줄 아세요? 치사하게 아가씨들 택배 먹는 건 예사예요. 처제,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처제, 처제하지 말아요! 우리 언니 당신 마누라 아니에요. 밀린 외상값이나 현찰로 계산하세요. 아, 이봐요, 그 외상값 얘기는 나하고 합시다. 되게 뭔데요? 그쪽하고는 할 얘기 없어요. 아, 그 외상값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에요? 제 3잔 빠져요. 외상값이 얼마예요? 왜 이렇게 외상값 주겠다는 사람이 넘쳐나? 얼마냐고요? 그쪽 돈은 더 받기 싫은데요? 그쪽이 뭔데 외상값을 대신 줘요? 이분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인데요? 아, 미진 씨, 상대할 거 없어요. 어서 타요, 어서요. 외상값 얘기는 내일 다시 합시다. 사람 말이 말랐지 않아요? 네? 어서, 어서 가세요, 식당님. 네, 가세요. 아니, 가요, 미진 씨. 성질 한번 끝내주네요. 김 시청인 예전 처제 맞죠? 난 저런 사람을 형부로 둔 적 없어요. 이혼하면 처가집 식구 전부 왼수가 되나 보죠. 오지랖 백단이시네요. 우리 형부 그새 재혼했어요? 저런 사람 형부로 둔 적 없다면서요. 아, 김성재 씨 그새 재혼했냐고요? 무슨 상관이에요? 이혼했으니까 재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? 술집 외상값 같은 건 없어요. 카드면 해결되는데 요즘 술집에 외상값 달아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럼 진짜 처제가 맞겠군요. 아니, 처제였었다고 해야겠죠. 헤어질 때 많이 안 좋았어요? 성재 씨 쪽이 잘못했던 거예요? 아니, 그런 게 아니고 처갓집 사람들 성격이 좀 괄괄해요. 아무리 괄괄해도 그렇죠. 이혼한 지가 언젠데. 새삼스레 찾아와서 저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게 깜빡 잊고 양육비를 안 보냈더니 그래요.
내일 보내면 돼요. 겨우 한 달 밀린 것 같고 그래요. 바쁘다 보니까 깜빡했는데. 저기 은행 있네요. 깜빡할 게 따로 있죠. 아이 양육비인데. 도처에 널린 게 자동 코너잖아요. 어서 보내줘요. 그럼 잠깐만요. 엄마, 아까 그 아줌마 누구야? 준서도 이모 있지? 아저씨한테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이모야. 근데 왜 아저씨한테 화내? 아저씨가 약속을 잊어버렸나 봐. 그래서 화가 났대. 약속 안 지키는 건 나쁜 거지, 엄마. 나쁜 거야. 그래서 아저씨 지금 약속 지키러 가셨어. 그새 여자가 생겼단 말이야? 그래, 필요 없어. 우리 은서 내 힘으로 키울 거야. 여보세요.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내가 양육비 떼먹고 어디 도망이도 갔어? 처제시켜 사람 망신을 시켜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야? 그래, 내가 시켰어. 망신 제대로 시키라고 보냈어. 깜빡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핏쟁이야? 나한테 전화 한 통화는 하면 되는데 꼭 이래 하겠어? 깜빡했어? 하긴 은서 생각을 하긴 하겠어? 요즘 은서한테 소홀한 거 이유가 있었어. 아주 입이 귀에가 걸렸더라. 재혼했으면 청첩장이라도 좀 보내지 그랬어. 꽃이라도 뿌려줬을 텐데. 재혼은 누가... 남이야 재혼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? 양육비는 핑계고 내가 재혼한 게 배 아파서 처제 보내서 죽치고 싶었던 거야? 당신한테 낭비할 정열이 나한테 남아있는 줄 알았어? 당신은 이제 나한테 은서 아버지일 뿐이야. 우리가 지금 애 양육비 때문에 얼굴 붉혀야겠어? 어떻게 아버지가 돼갖고 양육비 지금 보냈어. 그러니까 아버지 자격 탄핵하지 마. 석 달이나 밀렸었어!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애는 안고 어르면서 은서가 눈에 안 밟히디? 그러고 다니면서 은서한테 전화 한 통할 성의도 없어? 지난주에 은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기나 해? 전화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알아? 다른 사람이 전화 왔는데 하고 싶겠어? 은서한테 휴대폰이나 하나 사주고 그런 말해. 그러는 사람은 왜 못 사주는데? 사주면 전화비는 누가 내는데? 하여간 입만 열었다면 돈 타령하는 건 여전 안 해. 관두자. 관두! 그리고 양육비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야. 이렇게 치사하게 나면 국물 둡싸. 누가 치사한 건지 모르겠네. 국물 없으면 누가 겁날 줄 알고. 이렇게 간단한 걸 그냥 잊어버린다니까요. 우리 은서 피아노 많이 늘었더라? 엄마, 나 피아노 학원 안 다니면 안 돼? 왜?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잖아. 이제 싫어졌어. 집에서 책 보고 그림 그리고 노는 게 좋아. 피아노도 치고 집에서 놀면 되잖아. 그럼 영어 학원 그만두면 안 돼? 영어 학원은 왜 그만둬? 갑자기 왜 그래? 다른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너는 놀기만 할 거야?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중학교,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는 거야. 그래야 좋은 대학 갈 거 아니야. 그래야 나중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. 엄마, 돈 없잖아. 없긴 왜 없어? 네 학원비는 아빠가 보내주는데. 근데 왜 맨날 학원비 빌려? 어?
앞으로는 밀리는 일 없을 거야. 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만 해. 은서야, 아빠 안 보고 싶어? 지난주에도 아빠 못 봤잖아. 안 보고 싶어.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 걸어줄까? 목소리라도 들을래? 됐어. 아빠는 맨날 바쁜데 뭐. 그래, 아빠 바빠. 바빠서 그래.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, 그래. 다녀왔습니다. 어서 와. 은서야, 손 씻고 숙제부터 해. 네. 엄마. 엄마가 학원비 내셨다면서요? 이거 받으세요. 아, 놔둬. 아, 내가 은서 학원비 한번 내주면 안 되니? 생활비도 많이 못 드리는데 학원비까지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. 학원비도 제때 못 내면서 생활비는 뭐하러 꼬박꼬박 챙겨. 두 식구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. 생활비야 당연히 내야죠. 그래야 저도 편하고요. 자식이 돼갖고 용돈 한번 못 드려 죄송한데. 엄마. 이번 은서 학원비는 엄마가 대주신 걸로 해요. 이건 제가 드리는 용돈이에요. 옆구리 찔러 절 받기 전. 아유, 얘 용돈은 무슨. 아, 이거 돈은 너도. 언젠가 저도 자식 노릇할 날 있을 거예요. 아니. 그보다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요 며칠 은서가 피아노 학원에 가기 싫다잖아. 어지간해서 말썽 안 피우는 애인데 이상하다 싶었어. 아까 대답해 주면서 학원에 물어봤지. 은서 애비 돈 제때 안 보내주니? 아니에요. 제가 깜빡했어요.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. 은서야. 자식이 부모한테 걱정 끼치는 게 그렇게 죄송한 일이니? 아니면 내가 걱정하는 게 싫은 거니?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. 제가 못나서 죄송하고 면목 없어 그러는 거죠. 부모한텐 못난 자식이란 없어. 남들이 다 못났다고 해도 나한텐 어여쁜 게 자식이야. 난 네가 응석도 부리고 투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. 예, 은서 데리고 나와 저녁 먹자. 재혼한 거 맞아요? 아니면 재혼할 여자예요? 그게 궁금해서 차 한잔하자고 한 거예요? 내가 왜 김 실장님 사생활을 그쪽한테 보고해야 됩니까? 궁금하면 직접 확인하세요. 어허, 이 아저씨가 정말 아저씨가 보기에 직접 확인할 사항이에요? 아까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? 아무튼 난 말 못해요. 아, 무슨 회사 기밀이에요? 상사의 사생활 누출하면 그 회사 해고 사유라도 돼요? 안 했어요. 할지 안 할지 나도 몰라요. 됐어요? 안 했으면 확 판 깨버릴까 보다. 무슨 판을 깨요? 그 여자한테 김성재가 어떤 인간인지 알려주는 거죠. 남편으로서 아직 꽝이에요. 내가 못할 것 같아요? 아, 그래도 한때 형부였어요. 그 잘되게 빌어주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?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나도 그렇게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. 아까 형부가 그 여자랑 다정한 모습을 본 순간 피가 확 거꾸로 쏘는 기분 이해 못하겠죠? 내가 그럴 땐 우리 언니는 어떨 것 같아요?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딴 여자한테 미쳐서 애 양육비를 안 보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? 양육비요? 처음 한두 달만 빼고 일주일에 한 번 내보는 것도 한 주씩 두 주씩 건너뛰고 있어요.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? 그건 김 시장님이 좀 잘못했네요. 우리 언니가 왜 이혼을 했는데요? 물론 결정적인 계기는 준서... 아... 그 얘기 건너뛰죠. 그 일 있기까지 우리 언니 유별난 시어머니 밑에서 맏며느리 노릇하느라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어요. 형부는요, 아니 김성재 씨는요 아주 착한 아들이죠. 우리 언니 편함을 안 들어준 사람이에요.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형부 좋아했어요. 뭔 줄 알아요?
언니를 위해서죠. 우리 언니도 왼수 왼수 하면서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도 올린 적 없어요. 애들을 위해서요. 우리 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애들한테 끔찍하거든요. 그것도 우리 언니 나름으로는 아픔이 있지만요. 그 이유까진 말 못해요. 생판 모르는 아저씨한테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. 누가 물어봤어요? 아무튼 준석 그렇게 됐을 때 형부만 사신 자리 쓴 이혼까지는 안 했어요. 아 생각할수록 열불나네. 아 저기요. 예. 여기 시원한 맥주 한 병만 주세요. 예. 어 근데 나 좀 봐. 예 부장님 부셨습니까? 이거 전년도 하반기 회계 자료인데 몇 군데 수정 좀 해야겠어. 뭐 다음 주 월요일 이문회 이때 보고할 수 있도록 김 대리가 다시 정리 좀 해. 네? 아 이건 그 최 차장님이. 그 김 대리가 하란 말 못 들었어? 아 예. 김 대리. 아 예. 이거 원본 자료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필요할 거야. 아 예. 박 부장님이 부장님 되신 뒤로 최 차장님이 점점 줄고 있어. 요즘 들어선 장 부장님 말고는 하시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.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뜻 아니겠어요? 최 차장님은 눈치가 둔하신가 봐. 맞아 맞아 맞아. 눈치야 백단이지. 그런데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질겨. 사무직으로 들어와서 부장까지 달지 말란 법이라도 있어? 회사 사규에 그렇게 써 있어? 민청거리면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중이야. 왠 줄 알아?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어서야. 내가 부장을 달면 다른 사람들은 좀 쉽지 않겠어? 적어도 나처럼 30년 이상 걸리진 않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다들 응원했죠? 응? 아자? 여보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토요일 저희들은 예정대로 이사해야 하는데 집이 여태 안 나가서 어떡하죠? 걱정하지 마시고 이사하세요. 저 부탁한 돈은 될까요? 저희도 잔금을 치러야 해서요. 토요일 날 몇 시에 출발하세요? 아, 그럼 제가 그 시간 전에 집으로 갈게요. 그리고 나머지 전세금은 집 나가는 대로 돌려드릴게요. 아, 죄송해요. 몇 년 동안 전세금도 안 올리고 여러모로 편리를 봐주셨는데.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.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전세금은 빼드려야 하는 건데. 저 그럼 토요일 날 뵐게요. 아휴, 집이 안 나가서 걱정이네. 어, 이럴 때는 집이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라니까.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요. 남자하고 여자는 뭘까요? 아니,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? 우리 언니도 형 보고 결혼할 때는 행복해 보였어요.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알아요.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언니 집에 올 때마다 저린 파김치 같았어요. 행복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. 행복하지 못한 결혼이라면 이혼하는 게 나아요. 네, 뭐 그렇게 하네요. 이봐요. 아저씨는 행복하세요?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? 자기 마음대로 아저씨에다가 이제 유부남까지 만드시네. 진. 대답해 보시라고요.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아저씨 그만 좀 일어납시다. 아,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. 그쪽하고 내가 밤새워 토론해봤자 결혼이 뭔지 남자 여자가 뭔지 결론 안 나요. 어쨌거나 그 양육비 밀린 건 김 시장님이 잘못한 것 같네요. 이혼한 와이프는 엑스 와이프지만 한 번 자식은 영원히 자식이잖아요. 당연하죠. 아, 그런 자식을 모르는 척 하는 건 진짜 나쁜 인간이 나는 거죠. 저기 김 시장님한테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. 절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. 남자라고 편드는 거예요? 남자 한 입으로 좋아하는 게 어딨어요? 아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김 시장님 나쁘네. 예, 나빠요.
내가 내일 확실하게 얘기할게요.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. 한번 믿어보겠어요. 선배.